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보세요. 와우! 와우! 몇 주기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루 종일 그냥 이것만 한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더 만들고 보세요. 마력이 역시 어마어마해요. 300, 400 막 끝내주죠?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을 했고요. 이쪽은 좀 느려요. 이쪽은 제가 좀 설치를 잘못했는데, 여기를 벽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그쵸, 이거. 이걸로 막았어야 되는데, 이 수중에다 띄우는 걸 이걸 하다 보니까 물이 이쪽으로 번져요, 지금. 유속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대로 못 받아요. 아,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지금 마력을 보시면은, 만 마력 넘었습니다. 야오. 야, 지금 쓰고 있는 것도 2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만 마력이 넘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로봇. 저도 처음 해봐요. 로 부품. 그 다음에 봇 조립공, 그 다음에 충전소, 지휘탑. 이게 뭐야? 주변 부대에게 신호를 보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뭐야, 저 광학력이 이거 쓰나 이거? 부스트 지 아니 쓰나 이거?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대형 컴퓨터 시간당 이제 10에 이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이제 지어 보면서 맞아. 물도 이제 자동 펌프. 5천이 5천. 5천. 와우. 이것도 이제 해 보고요. 왜? 이제 만 마력이 있으니까. 어우. 만 마력. 이건가? 어쨌든 이제 다 이거 없애버리고. 야, 잠깐만, 니들 나와봐. 나와봐. 설치가 되나?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아, 이거. 여기다 설치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만들면 되니까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우선은 이 정도로 놓고 부셔버릴까 여기? 우선은 이 정도로 놓고요. 네, 급하긴 급하니까 이거부터 빨리빨리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 했고 이제 이거 해야죠. 이거 하려면은 이제 여기다가 재련소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인구도 펌핑해야 되고 여기다가 잠깐 이제 로봇 만들려면은 보시면은 목재가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가 만들어지고 36시간당 하나니까 이거 두 개씩 만들면 되겠죠? 그쵸? 이거 하나당 이거 두 개 맞죠? 이거 하나당 이거 두개 36시간 걸리고 이거는 18시간 걸리니까 곱하기 2잖아요. 18시간당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이거 1대2예요. 1대2. 그리고 판자, 톱니, 강철. 강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그럼 여기다 재련소를 두개 정도 만들면은 될것 같고. 이렇게 돌려서 재련소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우선은 정말 많이 만들 거예요. 저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하루 정말 24시간을 제가 진짜 앉아가지고 어? 만마력을 만들었습니다. 만마력 제가 어? 만천 여기도 하고 있고 먼저 배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고 이거부터 가자 가자 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만들 건데 먼저 재련소 재련소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옆으로 쭉 가고 옆으로 쭉 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길 여기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여기 지금 길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길이 가져야 되고 이쪽 이렇게 빼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전력을 쭉 넣어줄 거면은 한번 뛰어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전력을 이쪽을 하나 와줘야 되니까 이거 빼고 이거 필수로 빨리빨리 이거 제일 빠르게 야 이거 두 번째로 빠르게 저게 먼저야 동력이 먼저다 동력이 얘들아 으아 어차피 밤에는 동력 안 써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쭝쭝쭝쭝쭝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면은 되겠죠? 동리야 오케이 만들어 빨리 이거부터 만들자 이건 나중에 만들어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만들어도 돼 이쪽 하시면 되고 지금 이거는 여기는 지금 이게 두 번째 거 여기는 테스트를 지금 여기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바닥 여기 지금 안 했어요 여기는 여기까지만 해놨고 여기다 십자 그 동력부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게 보통 전기가 동력이 건물 옆에 있으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선 안 했습니다 옆에 있으면 동력이 연결되는지 충전되는지 이제 그걸 보려고 지금 안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그러면은 한 줄만 해도 되니까 길게 한 줄 만들어가지고 끝에서부터 만들고 이렇게 쭉 연결해오면은 굳이 두 줄 할 필요 없이 한 줄 라인으로 쭉 가도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본 그건데 해보고 안 되면은 안 하면 되죠 자 됐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동력이 연결될 테니까 재련소 두 개 만들고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옆에 따로 하나 놔줘야 되니까 이게 아니죠? 에이 여기다 십자 동력부 하나 달고 여기도 만들고 아 이걸 여기서 할 걸 그랬나? 이게 아니죠? 여기는 이렇게 놓고 십자 동력불 여기다 놓고 이쪽이랑 이쪽 놓으시면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연결만 해주시면은, 원하는 곳에다 연결만 해주시면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 고철은 지금 이쪽으로 30개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철은. 강철, 야, 그쵸? 금속 덩어리는 지금 이쪽으로 30개씩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좀 주로 보관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놓고, 이제 강철을 여기서 이제 계속 보관을 해야 되고, 여기째 강철을 가지고 올 건데, 이거 여기 수출 인계값을 올려놔야 되겠다. 여기 수출을, 여기 지금 수출 인계값을 우선 좀, 아닌데, 이렇게 놔야 되겠다. 우선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서 만들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수출 인계값, 수출을 못하도록 100% 해갖고, 못하도록 해놓고, 여기서 이제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송진으로 해가지고, 송진 제가 만들어 놨었죠. 이거 보시면은 강화판자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강화판자. 강화판. 야, 강화판자 어딨어? 이 강화판자 여기.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물, 왜? 이거 왜안 되죠? 아, 이거 그냥 물 펌프구나. 물 펌프구나. 이거 물을 이렇게 캐는 게 아니라 그냥 물 펌프네요. 아, 이거 몰랐다, 이거. 아. 아, 이거 몰랐다. 그냥 물 펌프네, 펌프. 아, 물이 줄어들어요. 야, 물이나 많이 캐자. 됐어. 그냥 물 캐. 제가 몰랐던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로봇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이제 여기다 놓고 3개 만들어야 되죠, 3개. 와, 크다. 여기다 하나 놓고, 두개 놓고, 세개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전력을 동력을 가지고 와서 너 나와봐. 십자가 놓고 내려가는 동력을 놔주시면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조립공 하나 탁 놔주시면은 되는데, 여기다 정말 많이 만들 거거든요. 정말 많이, 정말 많이, 하나, 둘, 이렇게 놓는 게 낫겠죠? 이렇게 만들고, 위층에다 해가지고, 하나 더 놓고, 오케이, 여기도 강철이 15개씩 들어가네? 야, 우선은 한 번쯤은 여기다가 가득 한번 가지고 오자. 한 번쯤은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제 막 가지고 옵니다. 가득 채울 동안. 가득 채울 때까지 막 가지고 와야지. 막 일로 막 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또 일로 와가지고 또 여기다 막 집어넣고. 우선 이렇게 한번 가득 채워놓고 뭐 만들고 하면 되니까 이사 돼서 여기 위에다가 만들 수 있죠? 다시 지울 수 있으니까 또 여기다가 이중 플랫폼을 쭉쭉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아니다. 야. 여기는 필요 없죠? 여기도 역시 1단계로 놓고 1단계로 놓고 여기서 이렇게 놓으시면은 됐죠? 우와! 위에다가 하나 더 놔도 되고 하나 더 그러면 총 여섯 총 12대 그러면 로봇이 그냥 막 쭉쭉쭉쭉쭉 저기 나옵니다. 먼저 이쪽 지역을 먼저 이쪽 지역을 로봇으로 다 대체 35마리 여기다 한 로봇을 한 50마리 배치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무 만든 다음에 이쪽으로 로봇을 막 넘기는 거예요. 막 넘겨요. 로봇을 만들어서 막 넘겨요. 대체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켜두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켜두면은 이 인구수가 한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가 유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충족치를 요구시켜주는 게 정말 쉬워지죠. 이해하셨나요? 20명 정도를 유지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이거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정말 조금밖에 안 필요합니다. 두 개씩? 이거 하나? 이 정도밖에 필요가 없어요.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로봇으로 전부 대체하고 비버를 한 15마리, 20마리 정도만 딱 유지를 해주면서 걔네들에게 먹거리부터 해가지고 싹 다 충족을 해주시면은 미션 컴플릿. 컴플릿. 오케이. 굿잡. 야! 오야! 오케이, 됩니다. 저의 계획은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만들고 있죠? 보세요. 여기는 지금 만들어졌죠? 이게 지금 충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기 지금 원래 저게 지금 쓰고는 있잖아요. 그쵸? 쓰고 있으면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이쪽 뒤쪽 보시면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기는 보시는 대로 하나하나 다 지금 십자가로 해가지고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전기 시스템은 보시면은 그냥 옆에다가 연결만 돼 있으면은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연결만 돼 있으면 저절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쪽 뒤쪽 보시면 여기는 그쵸? 그쵸? 볼핑 텅 비었죠? 여기까지만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연결을 안 해놨어요. 근데 지금 같이 전기를 쓰고 있어요. 이제 조금 봐야 돼요.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 봐야 되는 게 뭐냐? 이제 그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충전이 되는지 충전되면은 저희는 이렇게 두 줄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한 줄로 쭉 만든 다음에 끝에서부터 만들고 해서 딱 붙여넣기만 해주시면은 어떻게? 한 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한 줄이면 이쪽 한 줄 해가지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쭉 한 줄로 해가지고 끝에서부터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여기는 지금 바닥 없죠? 여기는 바닥 있고 그 이유가 여기를 먼저 쭉 연결합니다. 쭉 연결한 다음에 이건 먼저 앞에다 도로 놓고 쭉 연결해줘요. 이거부터 가상부터 그 다음에 간격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도로를 지어가면서 설치 도로 지어가면서 설치 완성되면은 도로 지우고 설치하면은 끝에서부터 완성을 해나가면은 굳이 다리가 필요 없다는 거 이 길이 필요 없다는 거 근데 뭐 이게 뽀대도 괜찮긴 해요. 뽀대도 괜찮긴 해요. 여기 이제 뽀대용으로는 괜찮다는 거. 어쨌든 그렇다는 거.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여러분 만들고 여러분 이게 충전을 합니다. 충전을 해요. 그래서 이쪽을 없애버렸습니다. 한쪽 라인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말 길게 가야 돼요. 정말 길게. 정말 길게 해가지고 진짜 끝에서부터 맞춰서 와야 돼. 여기 이렇게 두 줄로 갈 때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가도 됩니다. 길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외길이잖아요. 외길이기 때문에 정말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곳에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시 되돌아와야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해가지고 꺾어가지고 만들어도 되고요. 꺾어가지고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방 놓고 여기까지만. 그리고 짝수로 맞춰야 돼요. 딱 여기까지 한다 했을 때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안 되죠? 한 칸 더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있어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한번 설치하면은 백을 못해요. 백을. 한 줄 날 때는. 외줄로 할 때 그 아픔이죠. 전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보시면은 충전이 됩니다. 그쵸? 옆에 연결만 하면은 굳이 밑에 뒤에다가 추가적으로 십자가 통로를 안 해도 된다는 거. 그게 좋더라고요. 올라가고 있죠? 다 되고 있고. 야, 이거 먼저 해줘. 먼저 해주고 이제 니들 멈춰도 되고요. 님들 멈추세요. 7600마리 만마리 올라갈 겁니다. 물이 지금 없어서 그렇지 여기까지 돌아가게 되면은 만마리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드디어 여기다가 첫 번째 봇뼈대, 봇사지, 봇머리, 봇뼈대, 봇사지, 봇머리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됐고요. 이제 여기다가 창고 형태를 또 하나 놔줘야 되겠죠? 창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이거죠? 이 창고는 이렇게 지을까? 뭐 올라가는 길이야 옆에다 만들면 되니까. 여기다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 둘, 셋. 팍 놓아주시면은 되겠죠? 야, 먼저 만들고 여기다가 봇 뼈대, 본 머리, 봇 뼈대, 본 머리부터 하자. 머리 어깨. 자, 머리부터. 머리, 뼈대, 사지 해서 쭉 만드시면 되겠죠?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억 마리 막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부족해요. 인구가 부족해요. 인구가. 빨리 로봇을 만들어야 됩니다. 야, 인구 좀 데려와봐. 주민 이주. 인구 좀 데려와. 데려왔기 때문에 두 마리가 남아요. 그럼 여기서 만들죠. 이거 어차피 동력 들어갑니다. 여기 붙여놨기 때문에 동력도 돌아가고 이제 재료 가지고 오면은 만들어지고 있죠. 62%.
여기는 3.5시간이니까 3을 하면 3, 4, 12 이렇게 3개 나와요. 어쨌든 간에 보트 사지가 4개네. 그럼 4개면은 4, 4, 16, 4, 5, 20 18시간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됐어요. 이제 로봇이 나옵니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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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으로 대체하는 이제 여기다 그러면 이제 충전보까지 충전소까지 1, 2, 3 여기다 이제 전기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50마리씩 전기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헤이맨 3개면 되겠죠? 이거는 뭐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고 이거부터 우선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여기쯤에다가도 충전을 하나 탁 놓아주시면은 올라갔다 하면서 충전도 돼줄 거고 여기쯤에다 놔주면 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하겠죠? 오케이 여기다가 빼고 이거 제일 먼저 해주시고 충전소 1, 2, 3 놔주시면은 여기서도 충전해줄 거고 충전해줄 거고 저쪽이나 이쪽이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충전을 해줄 거고요. 됐다. 오케이 이제 만들어줄 거고요. 그럼 이제 뿅뿅뿅뿅뿅뿅 첫 번째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슝 31% 완성이 됐네요. 첫 번째 로봇 come here. 동력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만마리어 만마리어 만천마리어 만천마리어 나이스 완성되고 있습니다.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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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나올 거고 위에다가 더 만들고 이제 로봇으로 이제 대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로봇 계속 만들면서 여기 40마리를 보스로 대체를 하면서 계속 로봇 만들면서 이쪽 이제 더 이상 펌핑을 못하도록 다 꺼버리고 지금 총 몇 마리 있냐 내가 총 151마리가 있어요. 우선 여기를 전부 다 보스로 대체. 오, 점점 커진다. 우와. 어, 뭐야? 끝났어? 먼저 여기다가 그러면은 로봇으로 대체를 해주고 하나 이제 전부 다 보스로 대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도 이제 왔다. 여기 3, 2, 1 폭파. 두두두두두두. 아야, 넥 생기다. 큰일 난다. 오, 평탄화 작업. 여기도 이제 평탄화 작업 해야 되겠죠? 폭탄이 없어가지고 좀 못했는데. 아니야, 뭐야, 뭘 해제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전부 다 또 이제 평탄화 작업 좀 하고 그 다음 여기다가 좀 심어야 돼요. 뭘 심으냐? 콜라비. 여기 지금 콜라비 좀 마저 다 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카놀라. 카놀라도 좀 심고. 얘네들 일을 안 해요. 카놀라도 좀 심고. 로봇 완성했니? 로봇! 오!
봇한 마리 완성. 이제 빨리빨리 됐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하나 더 놓고 지금 보시면은 금속 덩어리도 많이 있죠. 톱니도 여기 톱니 없냐? 82밖에 없네. 톱니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톱니를 더 만들어서. 와, 여기 인구 없는 것 봐. 봇, 와, 지금 만들어진 것 봐요. 지금 만들어진 것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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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만드시면은. 됩니다. 이거를 더 만들어야 되나? 이거 한 세트당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한 세트당 두 개예요. 이게 여기 지금 더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우리 이 더 만들어야 돼요. 더 만들어야 되고 충전소 완성됐고 지금 여기 하고 있죠? B 여기부터서 만들어주자. 충전소, 충전소, 충전소. 지금 계속 여유가 생기면 안 돼. 여유가 생기면 안 돼. 여유가 생기면 안 돼. 이거 있으면 안 돼. 계속 만들어, 계속 만들어. 지금 넘치는 게 아니, 이거고, 봇 사지가 좀 없죠? 6개 나왔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구나. 만 포인트가 들어간다고? 10K가 들어간다고? 이거 하나 하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이거 돌릴 때가 아니다.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그쵸? 이거 지금 1시간당 1인데, 이걸로 전력을 만들 게 아니라, 지금, 슈퍼컴퓨터. 1시간당 10개짜리 슈퍼컴퓨터를 돌려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B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면은 되겠죠? 연결, 연결 이제 위쪽으로 탱탱탱탱 연결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해주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로봇은 지금 현재 봇이 한 마리 있죠, 한 마리.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나오는 속도보다 지금 만들어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되고, 와, 이거 만 포인트라고, 잉. 만 포인트네요, 잉. 와, 이거 미쳤다. 아, 이건 천 포인트네. 5000, 아, 이거 기계마다 틀리구나. 와, 이거 전부 다봇 자동화 하려면 이거 엄청나게 많은, 톱니바퀴 100개 들어가고, 금속 덩어리 상관없는데 톱니바퀴 지금 제가 또 확장을 했죠. 이거 톱니바퀴 확장해야 돼요. 톱니바퀴 확장해야 됩니다. 톱니바퀴가 어마무시하게 없어요. 아, 니들 아프구나. 야, 잠깐만. 침대에 있어야 되겠구나. 미안하다, 야, 니들. 아픈 걸 생각 못 했다. 여기다 만들어. 아, 아픈 걸 생각 못 했네. 약도 그러면 좀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약 가지고 오고 있니? 약 수입 해오자. 약. 약도 수입 해오면 됩니다.
이거 만들면은 되고, 될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예, 완성해놓고,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